빨리 잡니다. 네, KB 주간 미국 주식이죠. 주간 거래. 원래 그 주간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삼성이 독점이었는데 삼성이 계약이 끝나가지고 재계약을 못 해가지고 증권사마다 다 주간 주식, 미국 주간 주식을 하고 있는데 KB 증권 해외 주식 신규 또는 휴면 거기죠. 네,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손실은 1천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2만 9천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동안 받은 게 하도 많다 보니까 하는데 대상이 하나도 없고. 네, 이 이벤트 후에 미국 주식 24시간 거래 오픈이죠. 네, 7월 3일 지난주부터 했었고요. 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신규 휴면 고객만 되고요.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 주식 무거래 고객이죠. 사실 조금 애매, 신규는 조금 애매하죠. 3만원인데 타사처럼 뭐 한투나 이런 데처럼 크게 실어주는 삼성도 100불이고 네, 키움도 40불 출발인데 조금 약간 애매한 금액이죠. KB는 약간 잽을 든 듯이 작은 금액을 계속 주는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신규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할것 같아요. 내 3만 원이면 네. 타사처럼 뭐 몇백 불 주는 게 KB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벤트 신청 즉시 네, 2만 원짜리 해외 주식 쿠폰 있고 해외 주식 사용할 때 하면 되고요. 뭐 쿠폰 사용 방법은 2만 원씩 있으면 되겠죠. 통합적금 신청하면은 네, 원화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혜택 이에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해외 소수점 주식 1만 원을 네. 100% 지급을 합니다. 네, 100만 원 거래를 하면은, 10월 중에 들어오는데, 100만 원 거래하면 수수료가, 네, 0.07%죠. 네,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만이고, 1000원이고, 100원이죠. 네, 700원 정도, 네, 수수료가 발생할 테고요. 거래 종목은 뭐, 다 알다시피, 제가 많이 알려드렸다시피, SHV나, 네, SHY, 이런 걸로 거래를 하면 되겠죠. 뭐 4주, 5주 정도 샀다 팔면은, 네, 100만 원이니까, 뭐, 한 주에 1센트씩 손실을 한다 그러면, 뭐 5센트 정도 손실을 한다 그러는데 50원이죠. 사실 1000원이 아니라 한 750원 정도면은 거래를 마무리 짓고 기타 유의사항은 네,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마케팅 운동이나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되고 참고로 100만 원 이상 거래인데 네, 주간 거래를 안 해도 되죠. 주간 거래 하라는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혜택이 되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고 네, 하는 게 좋겠죠. 괜히 뭐 야간에 거래했다가 네, 그걸 안 줍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대상 되는 분들은 특히 휴먼 고객이라면은 받아야겠죠? 네, 주는 데면 굳이 안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손실은 1,000원이 아니라 네, 750원 정도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